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 오늘은 구미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병원을 들렸다가 이쪽 그 봉곡동에 있는 와촌 식용식당 본점을 들렸습니다. 와촌 식용식당이라 하면 돼지고기찌개 구이 전문점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돼지찌개와 구이 전문인데 점심 식사 때 가격도 적절하고 또한 돼지 김치찌개 같은 것들을 좋아라 하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봉곡동에 있는 이 본점은 그 봉곡동에 위치하고 있고 이 와촌 식욕식당은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과 대구 지역에 많은 체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영점 많이 갖고 있고 지금 제가 오늘 들린 곳은 봉곡 본점입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난 돼지찌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내부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를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고기를 넣고 양념, 특히 마늘을 넣고 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 맛이 아주 깊습니다. 이 본점의 좌석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4-50명 정도가 오셔서 충분히 한꺼번에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메뉴판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전에는 8,000원이었다가 지금은 와촌 돼지찌개가 9,000원으로 가격이 조금 더 인상이 된 듯 합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날 휴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콩나물과 이러한 부자재들을 갖다가 직접 더 추가로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셀프바가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셀프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콩나물, 역할이 양파지 이러한 것들을 구비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와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식사들을 전반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공급 체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프로 버섯과 콩나물 등을 갖다가 직접 이렇게 셀프로 추가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직장인분들이 상당히 좋아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용하는 식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놓고 있습니다. 식재자라든가 이런 기자재들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일반 여느 식당들도 대부분 그렇지만 이 와촌 식욕식당 같은 경우는 아주 정리정돈이 철저하게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신 요리를 직접 자가로 더 집어넣고 이렇게 끓여서 먹을 수가 있는 그러한 식당입니다. 셀프로 갖다가 이렇게 더 넣고 펌펌 끓여서 천천히, 단 하나의 약간 아쉬운 점이라면 요리를 직접 하면서 먹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그러한 부분이 약간 아쉬운 점은 있지만 시원한 국물을 내서 천천히 드실 수 있는 그러한 매우 많은 장점이 있겠습니다. 구미시에서 제공하는 수저 안심식당으로 보입니다.
콩나물을 더 넣어야지 맛있다고 합니다. 콩나물을 넣고 더 푹 끓여서 먹으면 이 맛이 육수랑 이 돼지고기찌개가 어우러져서 아주 깊은 맛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시는 분들, 특히 수원에도 보니까 영통 지역에도 이 체인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가능하겠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맞춤 식당으로 뜨끈뜨끈한 이 돼지찌개를 생각이 나시는 분들은 식사를 하셔도 되시는 분들은 술안주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리셔서 그 맛을 느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구미 맛집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 클린 사업장으로도 인증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식당, 특히 메뉴를 일본어로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관광객들을 위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찌개가 거의 이제 완전히 익은 것 같습니다. 끓어서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왓촌 식당에서 제공하고 있는 왓촌 돼지찌개, 왓촌 불고기, 왓촌 치즈불고기 삼겹살입니다. 주식회사 왓촌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식재료들은 지금 보시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원산지 표지판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보통 일반 식당들은 가면 기재를 하지만 이곳은 기재가 아니라 아예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국내산입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식재료를 저희가 맛있는 재료를 가지고 즐길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히 이곳은 지금 저희가 식사하는 중에도 찌개를 포장해서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